안녕 얘들아. 선생님 혹시 몰라가지고 중 하기 전에 혹시 알겠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어쩔 때 뭐가 오는지 그냥 잠깐만 표로 그려줄게. 주격, 목적격. 사람, 사물. 그치? 자, 얘들아, 주격 관대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훈화 대시 오겠지? 훈화 대시 올 거고,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랑 대시 오겠지.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세 가지 올수 있어. 후훈, 대시 올수 있고,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나 대시 올수 있어. 우리 그냥 소유격은 후주만 보자. 소유격은 후주만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해줄 게 있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슬 쓸수 없는 경우가 있어. 띄어쓰기. 대세 쓸수 없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우리 계속적용법에 컴마 대쓸수 있어? 없어.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세 쓸수 없어. 전 관계대명사 대쓸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 너네 관계대명사 문제에서 인 대, 오브 대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거야. 이런 거본 적도 없을걸?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in that, of that 이거 다 틀린 거야. 뭐 in, 위치, of 위치 다 위치로 바꿔줬을 거야.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쓸수 없는 경우 이것도 아까 문제에 나오니까 하는 건데 전치사 that은 나올 수 없고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that도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뭐가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뭐 사물에 뭐가 오는지도 이거는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 쓰고 문제로 가보자. 일단은 좀 써봐. 아까 것도 잠깐 멈춰놓고 써. 썼으면 문제로 넘어가 볼게. 214번. 이제 난이도 중이네. 자, 여기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 우리 관계대명사는, 그치?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반면에 관계 부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는 꼭 암기하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뭐 리몬 아일랜드라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뒤를 한번 보면 되겠다. 관계되면서 뒤 한번 볼게. 카니발 식인종들이 죽였다. 죽였고 그들을 먹었다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여기 뭐 주어 카니발 식인종이 그냥 생략이 된 거야. 또 쓰기 싫으니까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지. 그럼 관계대명사 올수 있을까? 올수 없어. 우리 관계 부사가 와야 돼. 근데 관계 부사가 올때 앞에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when, where, why, how 네개중 하나로가 올수 있어. 우리 장소를 나타내주는 명사. 아, when부터 썼으니까 시간이다.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를 쓰게 되면 when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주는 선행사 명사를 써주게 되면 where이 와야 돼.
그리고 이유 명사가 오면 why가 와야 되고, how는 방법이거든. the way 방법 명사. 근데 the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쓸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how를 쓰면 the way를 못 쓰고, the way를 썼으면 how를 못 써줘.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 선행사인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 해석을 먼저 해볼게. Still another theory. theory가 이론이라는 명사네. 여기까지 됐지? 또 다른 이론은 제안한다. That their plane, 비행기가, 그들의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어디에? A remote island니까 외딴 섬이야. 외딴 섬에 추락을 했는데, 그곳에는 식인종이 그들을 죽여서 잡아먹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 그럼 명사인 선행사가 뭐야? 외딴 섬이라는 뭐를 나타내주고 있지?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네.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닌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와줘야 되지?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와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215번으로 한번 가볼게. I usually get a raid on weekend. 애들아, 온 위켄드 이거 시간이니까 왜논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 항상 말했지?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뒤에 문장 한번 보자. is라는 동사가 왔고 주어가 없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이 왜는 그럼 관계부사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자리야. 여기까지 됐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 뭐를 써주면 돼? 위치. 여기 that 올수 있어? 우리 계속적 요법에 관계대명사 that 쓸수 있어? 없어. 아까 설명했지 방금? that 쓸수 없어. 그래서 콤마 위치, 위치를 써줘야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됐지? 한번 해석해볼게. 나는 주말에 보통 늦게 일어나. 그리고 그 주말에는 is very relaxing and comfortable. 그것이 매우 긴장이 풀어주게 하고 comfortable, 편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됐지? 216번으로 가보자. 자, 이거 관계대명사 둘다 관계대명사인데 뭐 하나는 주격이든 목적격일 수도 있고 후수는 우리 알고 있지? 소유격이야. 소유격은 뭐뭐 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동그라미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물건에,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 그럼 물건의 기록. 말이 되네. 일단 해석 한번. 물건의 기록이니까 말이 되니까 소유격이네. 해석. 그들은 말트 표시했어. 젖은 진흙 태블릿이 뭐냐면 평판이야. 평판이라는 명사거든. 젖은 진흙 평판에 그들이 wanted to keep 기록이 남기고 싶은 것들을 표시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217번 한번 보자.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인지, where라는 관계 부사인지 또 해볼게. 우리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불완전. 이제 외웠지? 이 정도 했으면 외웠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오지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뒤 한번 볼게. 근데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from 보이니? 얘들아, 관계부사는 또 뭐로도 바꿀 수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네. 됐지? 그럼 from where 올수 없어?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체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답은 위치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해석해볼게. Just as. 결국. 노원, no 아무도 is going to take you up on an invitation to travel on the trip from which they would never return이네. 그럼 아무도 응하지 않는데, 대답하지 않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 To travel on the trip from where they would never return이니까 결코 돌아오지, never return이니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여행을 가자는 초대에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은 거, 가자고 선뜻 말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will be 꺼려할 거래. 배우는 거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할 거래. 그들이 뭐 하는데? 그들 자신이 구태 의연하다는 거에, 아는 데에 참여하는 거에 하지 꺼려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꺼려할 것이다. 구태의연하다는 게 뭐야? 뭐 자기의 발전 없이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게 구태의연하다라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됐지? 보자. 218번.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대신지. 근데 뭐를 잘 봐야 돼? 앞에 있는 전치사를 잘 봐야 되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 또는 계속 중 오빠 컴마 뒤 요일에 컴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올수 있어? 절대 없어. 답은 몇 번? 위치이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for some sport 몇몇 운동에서는 the body shape and structure 몸의 모양과 구조 with which you are born are important. 타고난 몸의 골격과 뭐 구조. 여기서는 몸의 형태와 골격과 구조가 are important, 중요하다. 여기까지 됐지? 타고난 몸의 모양 또는 골격과 구조가 중요하다. For some sports, 몇몇 스포츠에서. 219번 볼게. 관계대명사와 타고, 이거 동그라미 한거 아니야? 관계대명사와 타고 관계부사가 나왔네. 그럼 해보자.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와. 우리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관계대명사는 우리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가 없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 여기까지 됐지. 그럼 뒤에 먼저 볼게.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것은 이다. 회사의 문화이다. 문장 완전해? 완전하지. 그치? 답 뭐야? Where? 해서
If they'll play golf, 그들 모두가 골프를 치고, you want to be a successful, 너가 성공하고, and you also want to be part of a particular company while playing golf. 너가 또한 원한대. 회사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한대. 골프를 치는 회사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is the company culture. 내 해석을 잘못했어. 다시 해줄게. 여기, 미쳤어. 미쳤어.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 주절이네. 다시, 219번. 만약 그들이 모두 골프를 치고 너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너가 또한 골프 치는 것이 기업의 문화, 그러니까 회사의 문화에 특정 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then 그러면 you must play it 골프를 쳐야만 해라는 뜻이야. 됐지? 220번 한번 보자. 얘들아, 하얀 백지로 잠깐만 와봐. 너네 필기 뭐, 너네가 책에 웬만하면 해보자. 거기 칸이 많으니까. 선생님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할게. 일단은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음 문제가 이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우리 너넨 알고 있을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면 된다는 거.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뭐뭐의라고 해석이 안 돼. 왠지 한번 잠깐만 보려고 온 거야. 자, 먼저 소유격 관계대명사부터 보자. 라는 이두 문장이 있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갖고 우리 관계대명사를 만들게.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게. 그럼 일단 같은 거 먼저 찾아야겠네. 그녀는 그 테이블, 탁자, 테이블을 고쳤다. 그냥 테이블로 할게. 선생님 자꾸 머리가 요즘 안 들어가. 그녀는 테이블을 고쳤다. 그 테이블에 다리. 그럼 이거랑 같아. 그럼 그것의 우리 이치는 뭐라고 해석이 돼? 그것의라고 해석이 되네. 그치? 그럼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먼저 합쳐볼게. She fixed the table. 그 테이블의 다리니까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를 써주지? Whose leg was broken 이라는 형태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거 하나라. 일단은 목적격 먼저 해보자.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 나는 소녀를 보기를 원해. 나는 그녀를 파티에서 만났어. 그럼 얘랑 그 소녀랑 같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
목적어가 없어져야 되지. 뒤에 있는 거 허리 같으니까, 거리랑 허리랑 같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뭐 whom으로써 붙여자. whom 여기까지 됐지? 그럼 한번 볼게. 우리 여기에 을을 한번 집어넣어. 그녀는 고쳤어. 선행사의 명사. 그녀는 그 테이블의 다리. 말 되지? 소유격. 여기 목적격에 혹시 을 집어넣어 볼래? 너네 이거 아이 뭐 명사 뭐 아이 말고도 뭐 명사 형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주어 자리에 명사 봤다고 이거 소유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나는 여자의다. 말이 돼? 을을 집어넣었더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무슨 격? 목적격. 아니면 다른 격일 수도 있는 거고, 주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이야. 뒤에 봐봐 이거. 자, 레그라는 명사가 나온 거야. 이거 주어로 보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소유격은 뭐뭐의 그것의 다리, 이치라는 그것의 의가 없어진 거니까 을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말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목적격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문제로 와봐. 220번. 그러면 whom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목적격 관대고, whose라는 게 소유격 관대야. 그럼 한번 을 집어넣어 봐. 아이들의 부모들은 강조했다. 말이 되지? 답 뭐야? whose. 됐지? 아이들의 부모님은 강조했어. 성취를. 뭐보다? 탐구보다 성취를 강조한 부모님의 아이들은 선행사 명사 are more inclined to. 얘들아, be inclined to 수거야. to 동사 원형. 뭐인 경향이 있다. 그럼 더 try anything they know they do well. 그들이 더 잘하고 알고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221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 whom인지 to whom인지. 그러면 그랬지, 관계대명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거네. 우리 그냥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네. 앞에 선행사는 둘이 같으니까, 명사 오는 선행사는. 뒤를 한번 볼게. 그들은 주어 interest. 얘들아, interest가 뭐 맡기다라는 동사야. 그들의 악의를. 완전하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답이네. 됐지? 해석. 오늘날의 부모들은 far better educated,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래. 뭐보다 than the teachers, 선생님들인데 무슨 선생님? 그들의 아이를 맡기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됐지? 222번 가보자. when이라는 관계 부사인지, which라는 관계 대명사인지 한번 볼게. 관계 부사, 아까도 했지? 뒤에 완전.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없고, 관계 대명사 불완전. 뒤에 앞에는 똑같이 명사인 선행사가 와.
바로 나오네. 동사 나왔어. 완전해, 불완전해.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네. 관계대명사가 답이다. 이거 나왔다고, 얘들아. 아, 명사가 우리 시간을 나타내주네. 날짜니까 시간 명사니까 당연히 when이다라고 찍으면 안 돼. 이거를 꼭 봐야 돼.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꼭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보자. 나의 마지막 날. 일의 마지막 날은 will be the 31일이래. 7월 31일 것이래.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것은 should allow. 내가 plenty of time, turn over, turn over이 뭐 맡기다. 뭐 넘겨주다. 왜 이래, 이거? 넘겨주다, 맡기다. 건네다, 뭐 넘겨주다, 맡기다 아니야, 넘겨주다, 뭐 양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my replacement니까 그러니까 교체자, 뭐 후임자, 나의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많은 시간을 허용해 줄 거야. 여기까지 됐지? 223번 한번 보자. 관계 대명사 대신지 관계 부사 웨어인지 됐지? 얘들아, 자,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네요. 라고 하는 거 맞지?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선행사인 an area 온거 맞아. 해서 종종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에 머물어. 그들이 이게 경멸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 머문대. 시리가 반응해가지고, 잠깐만. 오히려 뭐보다? Rather than change their work, an area that they love.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경멸하는 직장에 머문다. 여기까지 됐지? 224번 한번 보자.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인위치인지.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완전이야. 앞에 선행사인 명사 있는 건 똑같고. 됐지? 그럼 뒤에 한번 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네. 완전하네, 얘들아. 답은 뭐야? in which. 해석. 1480년 이탈리아 화가인 이 사람은 그렸어. Portrait 명사로 초상화야. 한 초상화를 그렸어. 무슨 초상화? 이 사람의 초상화. 이 사람의 초상화인데, 그가 세인트의 책상으로부터 매달려 있는 안경을 넣은 초상화를 그렸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됐지? 225번 한번 보자. 이거 이제 중요하네. 이신지 위치인지야.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설명 잠깐만 해볼게.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줘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한 문장에는 주어동사가 하나씩 있어.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이용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 주어는 있겠지만 동사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most of it이냐, most of which냐는 동사가 한 개냐, 두 개냐를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한 문장 끝이네? 동사 한번 찾아볼래?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쭉 가봐. 어디가 동사야? has left가 동사야. 동사 몇 개야? 한 개야. 답 뭐지? most of it이야. 그리고 이 it이 뭘 봤는지 해석을 통해서 한번 볼게. 됐지? Within 15 minutes of drinking a glass of water. 물한 잔을 마시고 15분이 지나면 물의 대부분의 물이, 그럼 이 it이 뭐를 받아주는 거야? water를 대신해서 가르쳐주는, 받는 거네. 그러면 대부분의 물이 has already left the stomach. 여기 위 앞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벌써 위를 벗어나 버린대. 그리고 그것은 흘러들어가 다른 부분, 신체의 여러 부분을 흘러들어가 냉각을 시키고 그것들을 세정시킨다,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됐지? 정리해보자. 이번 시간에 오늘 한거 정리. 얘들아, 관계 이제는 외웠겠지? 많이 반복했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우리 관계부사는 뭐로도 바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둘다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한번 보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앞에 관계대명사 what 자체가 명사인 선행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가 없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that, 계속주의어법 콤마 that, 또 앞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that 올수 있어? 없어. 콤마 that, 뭐 in that, which, 아 in that, of that 이런 거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 명사이냐, 사물, 동물 명사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도 다르게 쓰이지. 뭐 주격이나 목적격은 당연한 거고. 사람이고 주격이면 who, 목적 아니 주격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목적격은 who나 whom, 사물이면 which. 다 that 포함되어 있는 거고. 소유격은 뭐를 쓰지?
호주를 쓴다. 그리고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돼서 말이 되면 소유격, 소유격하고 목적격하고 같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고를 때. 그리고 소유격 뒤에는 분명히 명사 형태가 있어. 됐지? 그리고 지우고 또 마저 해줄게. 멈추고 쓰고 다시 봐. 그리고 there are 구문. There is 주어. 그러니까 명사 형태 나오겠지? There are 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 문제 뒤에서 there is, there are이 나왔어. 주어고 동사 불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주어 동사 나왔지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일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완전하니까 관계부사겠지? 이 문제도 나왔고. 또 그리고 전치사.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는데 없어서 불완전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근데 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전치사가 앞으로 가서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고. 알겠지? 여기까지 수업 끝이고, 정리할 시간 조금 시간 줄게. 그리고 나서 끝내자. 그것도 써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너네가 계속 써봐. 써보고 외워. 근데 이 정도면 너네 외웠을 것 같아. 강의만 계속 들었다면. 선생님은 선생님 방식대로 필기를 했으니까 너네 방식대로 필기를 해도 돼. 너네가 이해할 수 있을 방식으로 필기를 하면 돼. 여기까지 수업 오늘은 끝이야, 얘들아. 필기하고 끝내자. 아, 그리고 너네 시험지 좀 가져가. 가져가서 풀고 다음 시간에 가져올 때다 가져와. 아, 오늘 시험지 가지러 올때그 전에 봤던 거다 그냥 가지고 와. 선생님이 채좀 해줄게. 알겠지? 꼭 가져와야 돼.
그리고 시험지 그 점과 안 가져간 사람도 얼른 다 가져가서 풀고.